왜 문서가 뒤집힌다 그러지? 문서요? 응. 좀잘 모르겠는데요. 문서 뒤집힌다, 언니, 우리 언니네 남편. 아,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? 그 운송업 하고 있어요. 운송업 하는데 이 사람은 올해 사고수가 있고, 가을께, 23년 가을께 사고수가 있고, 언니네 문서가 뒤집어질 일이 있다 그러셔. 내년에요? 내년이죠. 올해 다 갔는데. 몇월 달쯤 해요? 가을께. 가을요? 그래요? 뭘 그렇게 적으려고 또. 아니, 까먹을 거. 아니, 그러면 사고가 크게 나나요? 사고가 작지는 않아 보이는데. 이 사람이 다치고 그러지는 않아 보이거든요? 다치고 그러지는 않는 이 집이 빌었던 할머니 있죠? 우리 왜 친할머니인가? 할머니가 예전에 그 단지 있잖아요. 어릴 때 그거 했었던 거 기억나요? 응. 신주 단지 아, 예, 그런 거. 오셔갖고 그러고. 빌었던 할머니 바람이 있네. 그래서 언니도 직성이 높아요. 예감, 직감 뚜렷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이 신기가 좀 있다라고 봐야 돼. 언니 마스크 잠깐 벗어봐. 집에서 가만히 살림만 하고는 못 살겠는데 뭐 해요? 지금 자영업 하고 있어요. 장사해? 무슨 장사? 프랜차이즈 밥버거집 프랜차이즈? 식당. 식당? 어디 살아요? 지금 안녕동요 그거 화성. 어디요? 화성? 예. 네. 집은 화성이고 가게는 그 오산. 집안에 누가 아픈 사람이 있어요? 지금요? 응. 연로하신 분이 계시거나. 친정아버지가 작년에 위암 수술을 하셔가지고. 근데 언니 올해 다가오는 23년, 나 지금 얘기하는 거다 23년이에요. 집안에 사람이 하나 줄어들겠다 내년에요? 그러신다. 근데 친정아버지 같이 보이지 않는데. 젊은 사람이에요. 친정아버지로 안 보이는데. 친정아버지 괜찮지 않아요? 그 수술하셔갖고 지금은 수술하시고 뭐 지금 괜찮지 괜찮으신데 않아? 그냥 아프신 분 이야기하시니까 저는 아버지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요. 친정아버지는 아닌 것 같아. 아무튼 바쁘게 움직여서 살아야 되고 저 남편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언니는 원래 공부를 많이 했으면 사자붙은 직업을 갖거나 선생 소리를 들어야 되는 사주예요. 집안에 가만히 들어와 저 남편하고 트러블이 없어. 언니 둘다 고집세서 충돌이 좀 있겠는데. 많이 싸웠어요. 지금은 많이 참고 서로 좀 맞추는 편이에요. 그래도 두 부부가 정은 있어. 정은 있는데 언니네가 원하, 저 아빠도 자기 말이 맞고, 언니는 또 언니 말이 맞고, 두 부부가 많이 티격, 다툼,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있었을 것 같아요. 초창기 때 많았어요. 예. 있었을 것 같고, 본인도 팔자에 그렇게 일부 종사하는 사주 팔자는 아니야, 언니. 일부 종사하는 사주팔자는 아니라서 부부 갈등이 조금 넘어갔다라고 보여져요. 근데 지금 가게를 뭘 어떻게 해야 돼? 아니요, 그럼 애들 대학 갈 때까지 계속 할 나는 생각인데. 그 가게가 나빠 보이지 않고 터전도 괜찮아 보이고 하는데 2, 3년 안쪽으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언니네 부부의 문서의 변동, 또 이동, 또 문서가 나가고 들어오고 혹은 뭐 이럴 일이 있으니까 그런 일들을 조금 주의하시고 남편이 내년에
건강으로 혹은 거리의 어떤 홍역으로 인해서 사고 수가 있으니까 그걸 잘 막으시고 할머니 바람이 작년부터 조금씩 불어와요. 작년부터 발동이 나면 올부터 조금 시끄러워진다라고 봐야 돼요. 언니 자식이 둘이야? 네. 몇 살이야 큰애가? 중학교 1학년 14살이요. 소띠야? 예예 큰애는 소띠. 작은애? 작은애 13살 범띠. 큰애가 좀 속썩이겠다. 큰애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. 큰애가 좀 속썩이겠는데. 너무 FM이에요 큰애가. 말하자면 응? 여태까지는 FM으로 부모 속 안 썩이고 했을지 몰라도 사춘기부터 조금 바람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래서 내년 후년 요렇게 조금 아이가 그럴 수 있으니까 대화를 좀 소심해요. 그 아들이야? 아니 둘 다 딸이야. 딸이야? 근데 큰애가 조금 아들 직성 같은 데가 있거든요. 그래서 막 뭐 딸같이 이렇게 사근사근하다거나 이런 면보다는 좀 우직하고 듬직하고 이런 면이 좀 더 있어 보여요. 맞아요. 그래서 얘는 크게 움직이고 변화를 주고 이런 친구가 못 되고 대체적으로는 그냥 안정적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이 친구들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조금 바람이 있을 수 있어요. 올해 인간관계에 지금 뭐 학교 다니니까 친구관계라고 봐야 되겠죠. 그런 부분을 조금 잘 살피시고 언니는 자궁 조심해. 자궁에 뭐 근종 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자궁을 드러내거나 자궁에 한 번은 칼을 댄다 소리가 나와요. 그거 조심하시고 장사는 계속 해야 돼. 뭐 밥 장사를 하든 떡 장사를 하든 무슨 장사를 하든 가만히 남편 밥만 먹고 사는 팔자는 아니야. 언니도 가만히 못 있기도 하고 본인도 가만히 집에 들어앉아서 못 있기도 하고 그래도 나중에 말년에 재물복은 많아요. 아 그래요? 어. 한 몇 살쯤 돼? 몇 살쯤 돼? 몇 살쯤? 저 아빠는 사실은 열심히 벌어서 금전이 새나가는 사주가 있어요. 이 사람은 지금 같은 운수업도 좋지만 원래는 군인, 경찰 뭐 이런 직업을 가졌으면 좋았을 것 같아. 형사 뭐 이런 아니면 소방공무원 뭐 기술 공부로 성공하는 사주는 아니야. 이 아빠는 몸으로 때워야 되는 사주가 있기 때문에 금전이 근데 벌어도 잘 모여지지가 않고 돈이 새 나가는 사주인데 언니는 재물이 새 나가지는 않거든요. 근데 여러 가지 뭐 이유 때문에 살아가야 되고 근데 본인이 돈을 벌어도 힘들게 벌어야 되고 모아도 힘들게 모아줘야 되고 그래. 근데 말년에 가서 재물복은 있어. 땅 같은 걸 많이 사놔. 땅이요? 집사라는 얘기도 안 나와. 언니 땅 이런 거를 조금씩 투자를 좀 부동산 경기 풀리고 나면 땅 그런 걸 많이 사놔. 뭐 건물, 땅, 상가 뭐 이런 거. 욕심도 많겠네. 땅도 돈 있어서죠. 돈이 안 모여지는데 진짜. 돈이 안 모여지니까 땅을 처음에는 무리를 해서 사야죠. 그래서 점점 늙혀 나가야죠. 말년복은 있어. 그래요? 다행이네. 그나마 다행이네. 자식도 또 있고. 그리고 한 번씩 전 집에서 자면 가위 눌림이 있는데 그건 왜 그래요? 신기가 있어서 그래요. 그래요? 응. 한 번씩 가끔씩 이렇게 막 가위 눌린 느낌이 딱 있거든요. 자다가. 신기가 있어서 그래요. 어쨌든 선들선들 무섭고 어쨌든 별 그거 없는데 딱 풀고 그냥 자고 좀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 아 그래서 그래. 아 그래. 뭐 이쪽으로 이런 건 아니죠. 그거 맞아요. 저요? 응. 근데 무당되는 사주는 아니니까 장사로 풀어먹고 있잖아 언니. 아
빌었던 할머니가 신주단지를 모시고 있으면 신병을 모신 단지지 거기다 귀신을 모셨겠어? 본인이 그 집안의 어떤 줄력과 본인이 아까 내가 예감, 직감, 느낌 이런 게 있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어떤 터의 기운이나 뭐 이런 것들을 타요.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 가끔씩 가위를 눌린다든지 두통이 가끔 있다든지 몸이 가끔씩 아프다든지 그런 게 있죠. 그럼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저하고 맞나요? 터가 세. 우리 지금 사는 집이요? 그렇게 얌전한 터는 아니야. 근데 언니가 본인이 세고 강하니까 저 아빠도 강하거든요. 그러니까 터를 가면 그런 센터를 들어가게 돼요. 센터를 들어가게 돼. 왜 왔어 언니 여기 오늘 무료점사 신청? 아니 저 한참 작년인지 하여튼 그때 조금 마음적으로 좀 힘들 때 저기 이런 쪽을 좀 잘 보는 편이라 그러고 있더라고. 그래서 제가 한번 신청해 봤는데 우연찮게 됐어요. 우연찮게 됐는데 그 근심은 이제 지나가고 그지? 그러니까 그래서 없는 거지. 그래서 지금 그렇긴 한데 또 내년 운세 봐주신다 해서 또 혹시나 또 사고수나 뭐 이런 거 있으면 내년에 남편 액맥이나 좀 잘 하세요. 그럼 내년에 저 조심할 거는 신랑 언니 조심할 거 없어. 사고수나 신랑만 조심시키고 큰 애가 조금 바람이 불 수 있으니까 신경 쓰시고 그래요. 그럼 가게는 제가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? 제 생각에는 한 애들 대학 들어갈 때까지는 하려고 생각하고 더 해야 되나? 장사는 계속 해야 되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는 길어봐야 3, 4년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. 3, 4년요? 업종을 앞으로? 바꾸든지 자리를 바꾸든지 뭐가 바뀌어도 바뀌어요. 3, 4년요? 별로 바꿀 마음은 없는데 또 상황에 따라서 또 그래 되나 보네. 그때 가봐야 알지. 그렇죠.